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나랑 친한 친구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랑 친하게 지내면 초등학교 땐 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캬,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릴 때처럼 했다가는 유치하다거나 쫌생이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두고 보기는 거슬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차라리 솔직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우리 서로에게 그나마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나는 조합원이다에 오셨거든요.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출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우리 조합원 모두 힘내보죠.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문희정의 나는 조합원이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예. 녹색빈님께서요, 어제 일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한 주 거 다 다운받아서 경청했네요. 중장님의 목소리에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뼛속 깊이 절절함이 밀려왔네요. 세상살이는 아날로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힘내시고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검색해서 사진 봤더니 미인이세요 하셨는데 어? 제 사진 맞을까요? 아... 그쵸. 세상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살이라는 것 속에는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디지털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디지털화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계처럼 그냥 툭툭툭툭툭 치고 가면은 때론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요 그게 그렇게 툭툭툭툭툭 치고 가면 그게 과연 사람의 삶일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잖아요.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오기를 다시 좀 부리게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그게 사람의 삶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일단 그 주말을 좀 지내고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주말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좀 짚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예. 차가운 사과님께서요, 일단은 공지사항 올려주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있는 서울 북동부 장립총회 공지사항 올려주셨습니다.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 우리 조합원들 대상이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노원구청 본관 6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노원역 7번 출구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꼴통 IT님께 하시면 되거든요. 010-2359-1964번입니다. 010-2359-196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모니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우리 청년 모임 있었어요, 토요일 날. 또, 나부랭이님의 그 아들과 딸이 또 왔어요. 우리 남매가 왔는데, 오,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예. 물론 저도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실은 제가 더 많이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는 모임이 청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모임, 예. 그, 4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있는데요. 다음 모임은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6층에서 열립니다.
또 아이들의 그 토론을 제가 또 녹음으로 또 따가지고 나는 조합원 시간에 편집을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 친구들의 토론 내용에 많은 어른들이 되게 반성도 하고 감동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4월 17일 토요일 청년 모임은 오후 4시에 국민 라디오 6층에서 가지겠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기존에 나오던 친구들도 나와야죠, 당연히. 딸둘 아들 하나님께서도 굿 애프터눈 문하나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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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셨고요. 하초코님께서도 와우 생방송 출첵합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하셨는데 하초코님 반갑습니다. 예, 까칠한 이주부님 와 나도 조합원이다. 문예뻔이 누가 자꾸 우리 아이들 괴롭혀. 밥도둑 좀 혼내줘요. 밥도둑 꺼져 하셨는데 밥도둑? 우리 아이들? 아, 혹시 길냥이들한테 밥 주시나요? 근데 그 밥을 누군가 뺏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지? 나 지금 이해 못했어. 뭐야. 사도여님, 김엄마 출근했다면서요. 많은 조합원님들이 김엄마를 비롯한 상근 조합원님 응원 보내는 거 알죠? 하셨는데 암요 암요. 예, 저도 한 달 만에 얼굴 봤나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로니님 주말 잘 보내셨죠? 정말 반갑습니다. 휴일인데 남편이 나무 자른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쌀쌀하네요. 나는 조합원이다 화이팅해요 하셨는데 로니님 주말에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지상철 조합원님께서 나무를 하러 가셨군요. 나무꾼과 섰냐? 예. 오늘 그리고 여러분 햇볕에 속으면 안 돼요. 좀 춥습니다. 예, 쌀쌀합니다. 오늘은 쌀쌀합니다. 기온 조금 낮습니다. 어제보다 낮습니다. 구미 아지라일님도 오셨고요. 미친기타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블루맨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무난한 누님과 조합원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 면접에 합격했고요.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이번 한 주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셨는데 오! 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공시키는 거지. 성공시켜서,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드는 거지. 오, 이상하게, 국민TV 조합원만 되면은 뭐든지 일이 그렇게 잘 풀리더라? 예. 그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어. 아, 자꾸 욕심내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삶이 고달파지는데. 자꾸 욕심을 내게 되네요. 예. 근데 블루맨님,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백마탄 왕자님, 문하나님 목소리 좋아요. 김국장님 출근해서 그런 거죠? 힘내시고요 하셨는데 왜 자꾸 장난치고 싶지? 입금돼서 그래. 입금되면은 저희 다 합니다. 아, 이번 주에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뭐 딴 거 아니고요. 저 뭐 월급 바라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김국장이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에릭님 나도 조합원이다 하고 오셨고요. 소울님께서 엄마 찾아 산말리, 김엄마 찾아 산말리, 김엄마는 돌아오라, 안 오면 내가 잡으러 간다 하셨는데 제발 잡으러 오십시오. 예. 아, 열매님 반가워요. 문중전 벚꽃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네요. 어제 김광석 다시 부르기 노래공연 다녀왔어요. 강정으로. 구럼비가 엄청난 시멘트로 뒤덮인 걸 보고 다시 가슴이 아팠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울고 가슴 아파야지 우리 얘기에 귀 기울여 줄까요? 속상해요. 예. 이다님께서도 강정 평화를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요즘 문정현 신부님 건강에 안 좋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조합원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뭐 조합원 마음 다 똑같죠. 예. 참 미안하죠.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할까요? 아, 물론 강정만 그런 건 아닌데 왜 할까요? 정말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DNA가 다른 걸까요? 아, 예. 열매님 토닥토닥. 바보님께서 마마님 출발 소리에 밥집 울 아줌마 깜짝 놀라시네요. 이게 뭔 소리다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리고 수선아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연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많은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수선아님께서요, 나는 조합원이다 출연 이후 연예인이 된 듯 착각하다가 이제는 잊혀졌다고 슬퍼하는 희나님 생일이에요. 문하나님이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요. 권남이 조합원님, 누가 권남이 조합원을 잊었다고요? 저희 안 잊었어요 다. 그리고 방송에서 만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우리 국민TV의 연예인 권남이 조합원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저희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요, 무엇보다요,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일 맞으신 또 많은 분들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수선아님, 우리 혹시 권남이 조합원께서 이 방송을 못 들으신다면, 예, 대신 전해주세요. 절대 아무도 잊지 않았다며. 예, 우리 국민TV 연예인은 권남이 조합원이라며 저도 이미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꼭 얘기해주세요. 예. 아, 그리고 노아빠님도 오셨고요. 아줌님도 주말에 조카 축구 보러 함안 갔다 왔어요. 날씨 좋았고 한골 넣어서 좋았고 응원학교가 이겨서 좋았고 기분 좋은 월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들어서 더 좋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그쵸, 산다는 게 참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고 행복하다는 게 뭐 그렇게 거창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이제 또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걸까요? 네. 자, 지역으로 전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승환 옹의 목소리인데, 예, 023144 찍히면은, 예, 저희 국민TV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네. 네, 저는 국민TV 문희정 아나운서고요. 뒤에 방송 듣고 계셨네요. 네. 방송 일단 꺼주세요. 네, 껐어요. 네네. 자, 아니, 왜 전화를 받으셔? 왜 말을 안 해? 아, 그러게요. 아, 당황스러운데요? 자,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광주 국민TV 조합원 호이 이승호입니다. 와, 호이님이다! 놀랬는데요? 전화가 할 줄 몰랐어요? 네. 아우,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고, 나는 조합원이다만이 드리는 심장 쫄깃한 선물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호이님 가끔 우리 예쁜 네. 조카 사진 올려주시고, 네. 예. 더불어서, 지금 국민TV 뉴스K가 떡하니 바뀐 예쁜 시계 사진도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네네. 아니, 저 궁금해서 직접 설명을 좀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네. 요건 뭔가요? 아, 지금 저희가 광주협의회 전에서 네.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지금 준비 중인 거거든요. 모델은 이제 샘플로 지금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네네. 지금 아직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 이제 원래 할 때 네. 샘플로 이제 내놓고 조합원님들 이제 선호하는 모델로 해서 저희가 그 판매 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지금은 동그란 요 시계를 올려주셨는데 지난번엔 네. 탁상용 시계, 그다음에 네. 네모난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보시면서 다들 침을 흘리시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예 탐을 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언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고 저희들이 구매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는 4월 말 이전에 네. 한 서너 가지 정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희 카페에 네. 시제품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그 조합원님들이 이제 구매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국민 카페에 제품을 네. 예, 올려보내서 판매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방송국 하면은 방송국 그 로고가 떡하니 찍힌 기념품 하나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뿌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시계가 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예, 시계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상품으로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그 최선동 조합원님 하시는 공방에서 네. 그 공방 옆에 조그만 벙커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 일주일에 한 1회 정도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다가 그 수익사업 중에 첫 번째 모델로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알기로 우리 최선동 조합원님께서는 예 네. 저희 외 스튜디오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우리 그 최선동 조합원님 혼자서 지금 계속 제품 생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합류를 해서 같이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제 큰 틀은 이제 기계를 다루셔야 되니까 네네. 최선동 조합원님께서 하실 거고요. 아. 그다음에 소소하게 이제 그 숫자라든지 이렇게 네. 그 7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네. 네,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계 가격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에 파실 예정인지 혹시 정하셨나요? 금액은 일단은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3만원부터 할 겁니다. 아, 3만원부터?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수익금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네. 일단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 광주협의회하고, 이제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저희 그 국민TV에 후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님들의 노동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원재료 가격은 저희들이 일단 십시일반해서 아. 원재료 가격은 이제 상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조합원들 노동은 자원봉사입니다. 아, 이게 참 정말 저희는 조합원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나 진짜 적나라한 표현 한번 쓰면 제가 자꾸 조합원님들 등에 빨대 꽂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예, 네. 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네. 예, 본인들의 생업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생업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본인들의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도 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정말 너무 또 올인하거나 그러면은 또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우리 조합원분들이 상근 직원들 이렇게 너무 올인해서 상처 안 받기를 원하듯이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저희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자기 시간을 억지로 쪼개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럼 혼낼 거야 아주 그냥. 예. 네, 혼 안 나게 잘하겠습니다. 아니 또 게다가 소식 하나가 더 있어요. 금요일 네. 저녁에 유아마트 인근 공원에서 네. 네. 다도움고 두 번째 테스트 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네, 요건 뭔가요? 대형 TV가 있어 가지고 대형 TV. 그, 네. 네. 노트북에 연결해 가지고 네, 네.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반응은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조금 지켜보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네네. 이번 주에는 빔 프로젝터 가지고 가서 한번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한번 더 테스트를 하고요. 날이 좋아지면은 이제 저희 광주에 있는 그 공원들. 네네.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저희들 장비가 유아마트에 있어가지고 유아마트에서 아~ 가까우니까 장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데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 네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왜 버스도 그렇고요. 저희 416 네. 특집 생방송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버스 단장도 탁 끝내서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특정한 몇몇 분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돌아가면서 꽤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한 10여 분 정도가 네네. 이제 이런 그 어떤 목적성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네. 그 일단 이번 그 금요일 날 하는 회의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보통 오시면은 한 20, 30분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서로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광주 지역 협의회 공지사항 3월 정기 모임이 있다는 것도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네. 광주 지역 협의회 정기 모임이 3월 27일 금요일 광주 광산구 노인 복지 복지회관 더불어 락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6시 30분이고요. 네. 6시 30분부터 9시까지고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광산구 더블어락에서 있고요. 예. 안건이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들 총회를 올 6월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관련해서 그 어떤 대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이런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초안 이번 모임에서 초안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4월 16일 날 그 백모강 그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5일부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서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하려고 네네. 거기 이제 참여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이런 그 간단하게 어떤 저희들이 움직이고 행사를 준비하려면 네. 그래도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새롭게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광주는 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광주 시민들한테 거는 그리고 그 뭔가 조금 더 열정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손벌리게 되고 도움을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호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광주 시민인데 뭔가 더 딴 사람보다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시는 편이신지. 일단은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네. 평상시 그 생활에서 생활이나 마음가짐을 그 올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워낙 그 상징적인 곳이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살아있는 마지막 그 양심 같은 느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부담을 드리네? 예. 아, 괜찮습니다. 네. 항상 열정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또 제가 뜬금없이 전화드렸는데도 말씀 침착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또 도움 요청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승호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네. 멀리 광주로 가봤습니다. 빛골 광주. 예. 호이님. 우리 이승호 조합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문정의 나는 조합원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시계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요. 네. 소울님께서 나도 살 거예요 하셨고 히에티에티에티우님께서 등에 빨대를 꼽는다 하하하하하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잖아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밑에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은, 국민TV 내부에서 이미 저희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된 상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있고, 누가 억지로 시키거나 또는 지시를 하는 상황이 아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서로 나서서 지금까지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흘러온 거고, 함께 으쌰으쌰 키워온 건데, 국민TV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네 뭐냐? 조합원들 등에 말 그대로 빨대 꽂고 너네 착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요. 같은 조합원으로서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자존심하고 기분 나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자발성도 없는 사람이야? 왜 나를 마치 기계 취급하듯이 바보 취급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보는 순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직원이기 이전에 저도 조합원이잖아요. 그리고 직원으로서도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해온 건가? 내가 날 바보로 만들어?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 속상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일부러 조금 꼬집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희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하하님께서, 불금쇼, 떡국열차 같은 재밌는 팟캐스트를 TV 프로로 만들어서 가도 홍보할 때 대형 화면으로 틀어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오래 지켜볼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유가 돼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따로 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제, 자발성을 담보로 또 일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도 또 뭔가를 보답하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직원들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딱 세 명이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한 편씩. 근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뭐 서포팅 되는 작가라든지 뭐 FD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희는 원래 그런 서포팅을 전혀 받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출연자가 연예인이거나 출연자가 많을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구들을 하세요. 의상이라든지 일단 분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방송사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거거든요. TV 방송을 할 때는. 근데 저희는 그 서포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쭤봤죠. 혹시 저희가 그런 건 전혀 안 되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의논된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 만들 겁니다. 하루빨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태우리님께서, 어제 김광석 콘서트 아들놈과 보려고 퇴근 후 부랴부랴 샤워하니 사무실에서 온 부재 전화 7통 쌩까려다가 전화하니 차규기 고장, 짜증이 지대로 나대요. 결국 콘서트 못 가서 서러웠습니다 하셨는데, 왜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지? 세태우리님, 토닥토닥, 막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예. 와. 예. 우리 곡물샌드님께서, 오랜만에 친정집 나들이 하듯 들려봅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자주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네요. 더디 가도 바다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짐이 놓여있네요. 지켜보기만 하는 소극적 조합원 드립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아자 하셨는데, 곡물샌드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마 여기 직원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냥 조합원의 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방송만 듣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도 그런 조합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나름의 성격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조건상 환경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TV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조합원이 몇 명이래? 몇 명이나 모였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한 사람의 뛰어난 100걸음보다 달리기보다 10사람, 100사람의 더디지만 한 걸음이 정말 소중하고 그게요. 그게 실질적인 미디어 협동조합의 힘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곡물샌드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소극적인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또 미남 조합원이신 백마고지님. 전 문화나님한테 빨대 굽고 아메리카노 뽑아 먹을 거예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백마고지 이사님. 예. 요즘 제가 바람에 피부가 까칠해져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네요. 아이쿠. 예, 우리 미남 조합원님 백마고지님 어떡하죠? 예. 아 근데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아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기지? 아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출장 중님께서요. 둘째 아들 강덕이 생일입니다. 중2 때는 정말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대들고 했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니 조금 침착해졌네요. 사춘기 때 나도 그렇게 했으니 이해합니다.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네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의 중2를 잘 넘긴 강덕이 이모도 생일 완전 축하해. 강덕아 있잖아 엄마 아빠는 아마 너 때문에 심장이 1년 내내 쫄깃쫄깃해졌을 거야. 강덕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컸으니까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볼 줄 알고 스스로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잘 커야 된다. 강덕! 이모도 생일 축하해! 그리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네, 제가 아까 바람에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에릭님께서 햇볕은 엄청 좋은데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날아갈 뻔했네요 하셨어요. 춥습니다. 예, 정말 바람 많이 붑니다. 예, 전시인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 미친기타님께서 각자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소울님께서는 예, 머리에 빨대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하니까요 하셨는데 아니야 부위는 우리가 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 쪽엔 꽂지 맙시다 서로. 이게 뭔 소리야? 남들이 들으면 쟤네 뚝 하시겠네요. 예. 에마리오님께서 반가워요 문하나. 화면으로 보이는 방송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차분히 조금씩 천천히 갑시다 하셨는데 네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이죠. 바지 따용사님께서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신문을 봐도 구독료를 내고 TV도 수신료를 내는데 우리 조합원도 그냥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컨텐츠 이용료 내는 거니까 빨대 꽂는다는 그런 표현에 맘상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그런 표현에 저는 이제 조합원으로 맘상했고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발적으로 나서주는 우리 조합원들 한테 그 너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렇게 짠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가끔 짠하게 보듯이 저도 진짜 우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비슷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숲그린새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사회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휘둘리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하셨는데요. 일단 정말 우리끼리 토닥토닥 해주면서 예, 서로 힘 빼지 말고요. 그쵸?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질리도록 지겨울 정도로 서로에게 얘기해주면서 표현하면서 우리 그렇게 좀 살자고요. 네, 우리 지금 그러고 있죠? 주명아빠님, 저도 이제 왔어요. 늦었어요. 일요일에는 강화 캠핑장 화재 사건에 요즘 캠핑에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 남들 같지 않네요. 청와대 그 사람에게 묻고 싶네요. 아직도 규제가 암덩어리고 처부셔야 할 대상인지. 그분은 캠핑 안 가시나 보죠, 뭐. 예. 아이고, 예. 코미타님도 오셨고요. 폭군노마뱀님, 이제 막 들어왔어요. 사랑합니다, 조합원님들. 하고 오셨고요. 또 SNN 라인님께서요. 국민TV 부산지역협의회 공지상 올려주셨습니다. 아, 3월 28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아까 요일을 잘못 얘기했죠? 자,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모비딕 부산 공연 및 참가 신청 이벤트 공지해 주셨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축하 공연을 했던 밴드가 예, 모비딕이죠. 그리고 밴드 구성원 모두가 조합원이십니다. 우리 모비딕. 그 멤버들 모두가 국민TV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합원 밴드인 거예요. 예. 자, 오후 6시에 서면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조합원 할인가로 1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참가 신청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297-0205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이나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 밴드의 공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까막새님 바람 많이 불지만 출첵하고 오셨고요. 소리엘님도 시계 꼭 사야 된다고. 문광님 오셨고요. 마네오빠도 오셨고요. 네비더님도 호이님 반가. 항상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사랑은 나눗셈, 건강은 지키셈 하세요 하셨어요. 아, 저 순간 돈은 곱셈 여기서 화들짝 했네요. 좋아서. 공릉동 아줌마님도 오셨고요. 경태맘님이 김엄마 차엄마 마구 헷갈리고 김엄마 목소리 좀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김엄마 목소리 막 듣고 싶으시죠. 근데 개편된 이후에 목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예, 이제 출근은 하셨는데 목소리는 예, 당분간은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쉬우시죠 많이.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너무 기다린다. 우리는 국장이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무상급식 중단할 거면 내가 준표 내놔! 예, 요런 플래카드가 있네요.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쵸? 괴로워야 즐겁다님. 김 국장님 지금 한번 모셔주세요. 다들 목소리 목말라 합니다. 하셨는데. 하, 안타깝죠. 버스 파일럿님께서 하이 중전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백마탄 왕자님께서 아이들 밥도둑은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하,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맞아.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분이 요즘 계속 근무하시면서 식사하시나요? 도청에서? 네. 도청은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닌데 왜 꼬박꼬박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당찬하루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예. 와이로님 관심 꺼요. 예. 우리 별걸 로사님과 금영쟁이님 두 분의 일은 두 분이 잘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주말에 이 박사님하고 데이트는 잘하셨나요? 하셨는데 아 투대지쇼 노코멘트. 둥이파파님이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해서리 그래도 둥이들이랑 최대한 놀았습니다. 요즘 황사가 심해서 날이 따뜻해도 나가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서 황사가 물러가야 할 텐데 말이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저도 황사라고는 해도 저 뭐 그렇게 마스크까지 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마스크를 껴야 되나라는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예.
사도회원님이 토요일에 수원, 안산, 시흥, 봉안 아들이 갔다 왔어요. 사고 없이 잘 갔다 왔네요. 하시면서 단체 사진 올려주셨어요. 파란색 국민TV 조끼 입으시고 소통하고 연대하라. 공정방송, 바른언론, 국민TV 탁 플래카드 들고 단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다들 궁디팡팡이나 한 번씩 해드렸으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참 고맙다라는 얘기 이외에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예. 다랑어님께서 짧은 시간에 두 군데 거래처랑 만나느라 출첵도 못했네 하셨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돈 보셔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금영쟁이님이 발도장 찍고 갑니다. 잘 듣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듯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요일 밤에 목포 가서 로사님과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왔어요. 늦은 시간이고 불쑥 내려간 건데 나와주셔서 고마웠죠. 다음엔 백반 한끼 하려고요 하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담은 주지 않는 걸로. 예.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파랑지붕님께서 구름 뒤에 해라도 늘 거기 있듯이 우리 조합원님들도 늘 함께하고 있지요 하셨는데, 하, 암요, 암요. 예. 에스는 라인님께서요. 서로 짠해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함께해요. 기운내주세요 하셨는데 암요 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님께서 저도 소극적 조합원 1인 그래도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수면 위로 올라갈 날이 있을 것 같군요 하셨는데 여러분 조합원으로 함께하시는 순간 이미 소극적인 사람 아니라니까요. 진짜 소극적인 사람 못 보셨어요? 네. 자, 두맹이님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벌써요? 예. 윙즈님은 머리꽃 하셨는데 뭐지? 예. 아, 사진이 안 올라갔다고. 저 깜짝 놀랐네요. 예. 괜히 찔려서. 예. 끝내 이기대라님이 여긴 도서관입니다. 지원이가 어제 혼자 동영상 놀이를 하다가 사연이 올라왔다며 한 마리. 네, 날고 싶은 토끼님 사연 보내셨어요. 날토님 반가워요. 이러고 놀더라는. 아, 어떡해. 우리 염지원양 이모 흉내 내면서 그러고 놀고 있던가요. 예. 아이고. 아우 진짜 귀엽네요. 그쵸? 예. 아이고 정말 아주 그냥 귀여워서 다음번에 보면 정말 꿰물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으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지원이. 아 끝내 이길이라니 지원양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모가 그렇게 귀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2.5님께서 2% 보이는 라디오 하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셨는데 왜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요. 예. 네. 아,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또 있어요. 우리 이다님께서요. 문하나님, 올 이쁜 아들 임들 생일 축하해주세요. 조합비 얘기 들으며 문득 떠오른 며칠 전 들의 이야기. 엄마, 나는 갑자기 10조 원이 생기면 국민TV에 5조 원 후원할 거야. 그 마음에 감동했어요. 임들은 11살 조합원이에요. 아 정말 귀여이 드리가 저를 울리네요. 임들 누구 아들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대요? 응? 들어와 있잖아. 너가 그렇게 국민TV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이모랑 아저씨 아줌마들이 되게 열심히 잘 할게. 임들 마음만 받을게.
이모가 항상 힘들 때마다 드리의 이 마음 꼭 생각하면서 힘낼게. 임드! 오늘 생일 완전 완전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정말 정말 고맙다. 아이고 참 예. 자 오늘은 우리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요 마구마구 서로에게 에너지 팍팍 쏴주는 그런 날 만들어요. 아시죠?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힘힘 힘, 힘, 힘.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